여기 잠시 여기 쓰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잠깐 나오시고 부모님은 이제 부채를 해야 하수인이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 하고 또 글쎄 뭐 두테르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글쎄 뭐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벌떼처럼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벌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보도된 사건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일부러 첨가해가며 야당의 야당 명의로 고발을 해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보도를 접하고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구나. 과연 이러한 행태를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인지.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합니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국정기사 나왔습니다. 윤석열 측 고발 사주 보도 오늘 나왔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그리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검 범죄정보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청 직속 보호기관입니다.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기업선거 해달라고 봐달라고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소 사실에 넣고 재판까지 완치시켰나. 묵시적 청탁서입니다. 마치 국내의 관심법이다. 그 이론대로 하면 묵시적 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 관계상 한교총에서 그 얘기를 아이고 조금 얘기해줘.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면은 뭐 대라 이 말이에요. 고발하면 뭐 합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는 사이에 고발이 여전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고발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발 사주 한 적 전혀 없다고 일단 그대로 줄까요? 뭐 당연하죠. 저는 처음에 또 무슨 기사를 저한테 링크해서 보내주길래 이걸 고발 사주 이렇게 봐서 무슨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